저희가 눈밑 노화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눈밑이 어두운 것입니다. 다크서클이 흔히 그러죠. 눈밑이 검게 되어서 아주 피곤해 보이고 또 우울해 보이고 의외로 많습니다. 또 마치 기미처럼 하루하루 색이 다르고 어떤 날은 짙어지고 어떤 날은 밝아지고 그래서 화장으로 가리기가 힘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다크서클이 왜 오냐 이러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 조직 검사를 해서 나온 논문을 보면은 다크서클을 일으키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피부에 보면은 이와 같이 모낭이 있고 표피와 진피로 나뉘어지는데요. 진피에는 혈관이 있습니다. 제가 붉게 보이는 이제 모세혈관이 있죠. 정맥에서 이제 동맥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동맥의 혈압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모세혈관이 있고 그다음에 정맥으로 넘어가서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진피에는 모세혈관이 있고 지방층 상부에는 푸른색을 띠는 정맥혈관이 있습니다. 다크서클 있는 분 이렇게 눈밑을 쭉 펴서 손가락으로 펴서 보시면 몇 가지 색이 섞여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대표적인 색이 붉은색, 그 다음에 푸른색, 세 번째가 검은색, 네 번째는 탁한 느낌입니다. 이 붉은색이 진피에 있는 모세혈관 때문에 붉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층에는 정맥이 있어서 푸르스름한 푸른색을 띠게 됩니다. 검은색은 표피 바닥에 있는 멜라닌 색소의 색소가 이제 증가돼서 눈에는 검게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탁한 느낌은 우리 피부 표면에 이 각질이 불규칙하게 나빠져서 마치 긁힌 것 같은 그런 효과 때문에 탁하게 됩니다. 이네 가지가 합쳐지면은 눈밑이 어둡게 보이거든요. 푸른색, 붉은색, 검은색, 거친 느낌. 이네 가지가 다크서클을 만드는 주된 이유입니다. 이네 가지 색 중에 제일 강렬한 색이 보통은 푸른색입니다. 그 푸른색을 줄이는 것이 효과 면에서는 제일 좋고요. 그 외에 붉은색이 강한 분은 붉은 혈관, 멜라닌 색소,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치료. 이와 같은 원인에 따른 접근법을 통해서 그 다크서클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시지만 이네 가지 부분 아니면 성분은 정상적으로 피부에 있어야 되고 또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네 가지를 없앨 수는 없겠죠. 혈관을 막을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고. 치료의 원리는 이 커진 혈관을 아니면 잘 비치는 혈관을 이렇게 작게 만들고 또 진피를 튼튼하게 하면 콜라겐 섬유층이 두꺼워져서 밑에는 혈관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혈관도 작게 만들면 혈류 개선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제 붉은색이 줄게 됩니다. 그리고 미세한 거친 느낌이나 미세한 멜라닌 색소는 거기에 맞는 레이저 또 필링 등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즉 다크서클의 치료는 가벼운 필링을 반복해서 피부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면서 그 피부 표면보다 아래층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줄이는 레이저나 붉은색을 줄이는 레이저 그리고 정맥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레이저 이세 가지 레이저를 적절히 조합해서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은 2주에 한번 정도 반복해서 치료하고요. 3 내지 6개월 정도 되면 이 어둡게 보이던 이런 원인들이 많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눈밑이 꽤 밝아지고 매끄럽게 됩니다. 즉 다크서클 치료는 증상 개선 치료입니다. 원인 자체는 확실치가 않은데요. 보편적으로 이 다크서클을 심하게 만들거나 악화시키는 주 요인이 자외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관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그 눈을 비비는 습관이 있으면 피부가 검게 됩니다. 눈을 비비는 습관,
그리고 눈 밑에 반복되는 습진, 대표적인 것이 아토피 같은 경우죠. 이런 아토피 같은 피부염. 그리고 눈화장 같은 게 맞지 않아서 피부를 자꾸 자극을 주면 검게 됩니다. 이런 접촉 피부염, 이 다섯 가지가 제일 중요한 원인입니다. 어쨌든지 다크서클은 기미와 똑같아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항상 받습니다. 치료를 하셔도 안 하셔도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것은 본인의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관이나 멜라닌 색소, 피부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